MBC 오후 만세. 안녕하세요, 김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기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을 곱씹어보는 시간인데요. 옛날에는 그 어린이날 명절 되면 이 과자 종합 선물 세트란 게 있었습니다. 네. 큰 상자에 온갖 종류의 과자 다 넣어놓고 종류별로 맛보는 그런 과자인데 지금은 과자가 참 흔해 빠졌지만 그때는 가끔가다 하나씩 빼먹을 수 있는 이런 대단히 귀한 음식이었죠. 과자도요. 그럼요. 그러면 과자 선물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어요. 최고였죠. 네. 그런 과자 주시는 분이 이제 손님으로 오시면 구두도 닦아드렸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 뭐 요즘 같으면요, 뭐 치즈케이크도 있고 마카롱도 있고 뭐 이런 거 먹대지만은 그 시절 그 상자를 받아들었을 때 그 마음, 그 흥분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어요. 네. 그 시절의 그 그리움, 향수가 상자 속에 포장되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때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그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뭐 가격이나 쓸모를 떠나서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선물들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선물이고 추억인데 오늘 오후 만세 그런 선물 기억들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은요. 4월과 5월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욕심 없는 마음, 이동재 씨가 라이브로 들려드립니다. 싶은 집은 작은 초가지 내가 먹고 싶은 것은 꿀은 옥수수 욕심 없는 나의 마음 탓하지 마라 사람들아 사람들아 하얀 저고리 내가 갖고 싶은 책은 작은 성경책 욕심 없는 나의 마음 아파지 마라 사람들아 사람들아 없는 마음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앞서 선물 이야기했는데 네. 선물은 그 물건 자체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지만 보면은 그거를 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과의 네. 추억도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건데요. 네. 자, 오늘 월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의 그런 추억들 참 귀중한 추억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때 그 시절 노래를 초대 가수들이 라이브로 들려드립니다. 네, 7090 라이브 콘서트 출하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추억을 라이브합니다. 이동재의 Try. 7090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들이 라디오를 꽉 채우는 시간이죠. 동시대를 호흡 패턴 7090 세대 우리들의 노래 우리들의 이야기. 오후만세 청자들을 위한 귀호강 라이브 콘서트 이동재 출하의 이 시간 이동재 심훈 씨 그리고 김송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쿵남 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에게만으로 노래하고 있는 가수 김송희입니다. 네. 네. 오만세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도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네. 두 분은 이제 좀
매주 매주 네. 뵙잖아요. 근데 김송희 씨는 네. 또 처음 찾아주셨습니다. 네. 예, 예. 네. 우리 우후만세 가족 여러분들께 네. 오후만세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네. 오늘 여기 오니까 굉장히 훈훈하고 예,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오늘 여기 청취자들 오후만세 네. 애청장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송희 씨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김송희 씨는 네. 아주 그 상도 많이 받으셨고 네, 지금 뭐 현역 가수로 활동하시지만은 또 감투도 쓰고 계세요. 어떤 감투? 대한 가수협회 부산지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아, 회장님이시고. 아유. 그리고 지도부가 나오셨네. 노래를 아주 다양한 장르 노래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지금 트로트를 취입은 했습니다만은 발라드라든지 팝 스타일 네. 노래도 아주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 저 부산 MBC하고 인연이 있는 것이 전에 우리 부산 MBC에서 주보 가열창 그 했던 적 있죠. 네네. 대상 출신입니다. 기억 못하세요?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야기. 그렇게 물으면 내가. 그렇죠. 우리 유경 아나운서는 뭐 기억나죠. 네. 자, 우리가 앞서서 첫 곡으로 네. 첫 곡으로 들었던 노래가 이 4월과 5월에 욕심 없는 마음이에요. 네, 오늘 주제가 선물이어서 그 욕심 없는 마음을 제가 첫 곡으로 골랐는데요. 이 곡은 4월과 5월의 노래지만 원래 외국 곡이에요. 아, 네. 번안 곡인가요? 예, The Loving Spoonful이라는 그 70년대 활동했던 그 미국에서 영국 비틀즈가 영국 출신이잖아요. 미국에서도 비틀즈를 대응하는 그룹 하나 만들자 해서 생긴 그룹이 The Loving Spoonful이었어요. 이분들이 불렀던 Fortis Tune이라는 노래가 예. 바로 욕심 없는 마음의 원곡입니다. 예. 이 가사 들으신 거 어때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가사로 노래하면 부모들이 싫어할 것 같아. 내가 갖고 싶은 집은 작은 초가지. 뭐 하얀 저고리.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은 뭐 작은 청경채. 요즘 젊은 사람들 굉장히 솔직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가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선곡했어요. 이제 좀 그래요? 마음을 좀 비우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선물도 그렇잖아요. 그럼요. 근데 선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갖고 싶은 거를 받는 것도 그런데 네.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사기에는 조금 아까워요. 근데 받았을 때 굉장히 실용적인 물건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 받으면 또 좋죠. 네. 가격과 상관없이요. 맞네요. 네. 우리 유기영 아나운서는 뭐 선물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유, 전 그 아주 기억에 남는 선물이 네. 아내한테 받은 게 있는데 네, 늦둥이. 박수 나와야 돼. 이거 200점짜리 답변이 나왔습니다. 방송에 예상치 못했던 굉장히 쌀쌀한 답변이 나와서 쑥스럽네요. 좋네요, 좋네요. 다영 씨는? 저는 선물 글쎄요. 네.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아이고. 그냥 되게 소소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해보면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목욕 가운 같은 거. 아, 이거 굳이 필요 없잖아요.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복했다가 그래. 네. 방송국이 네. 내일 좀 쌓이겠는데. 아, 그거를 목욕 가운이 필요해요? 아, 그런 거를 이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왕 이 선물을 받으니까 네. 받으니까 쓰게 되고. 아마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누군가 보내주실 아, 네. 그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심은 씨는 아니 다행 씨는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스타일이 있으신데 네. 요즘은 저 개인 취향이 많으니까 뭘 사다 줘도 저한테 안 맞으면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물은 제가 봤을 때는 뭐니 해도 뭐니가 조금 그러면 상품권이라 욕심 없는 마음을 부른 제 마음 안 되면 상품권이라도 우리 김성희 씨는 어때요? 저는 가수로도 있지만 노래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담은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예, 굉장히 아프신 70이 넘으신 어르신이었는데요. 네. 예, 뭐 받침도 틀리고 그래도 삐뚤삐뚤한데도 한 두 장 정도의 편지를 감사하다고 덕분에 건강도 찾고 행복도 찾고 스님한테 사랑한다 하면서 스타킹 두 개 넣어가지고 스타킹 두 개 넣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정말 아주 좋네요. 아니 저는 돈 얘기엔 저는 뭡니까? 정말 극과 극의 답변을 해주셨어요. 초현실주의자. 오늘 선물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가 받았던 선물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 선물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어떤 추억이 있는지도 함께 보내주시면은 같이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샵 들들 어디서 어디로 보내주셔야 그러네요. 되는지 샵 들들 60 226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여기 좀 8645분이 우리 방금 심훈 씨 얘기에 딱 이런 얘기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오우만세는 저한테는 선물이고 꼭 대접받는 기분이네요. 아, 이 아주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아, 저희가 이렇게 즐겁게 좀 대접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너무 기쁘고 힘이 막 나지 않습니까? 그, 오늘 두 분 예. 노래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연도별로 그 시대에 따라서 선물이 다 변화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네.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보통 저기 우리 김종윤 작가가 네. 여기를 쫙 리스트를 만들어 왔어요. 네, 네, 네. 50년대, 60년대에는 계란, 설탕, 밀가루. 그렇죠. 아, 이런 게 선물이 될 수 있었구나. 70년대 네. 빨간 내보. 이거 중요합니다. 빨간 내보. 이거 저 첫월급 타면 부모님한테. 맞아, 부모님한테. 거의 저, 공식처럼. 30년 전에 빨간 내복 사다 드렸잖아요. 저도 내복 사다 드렸어요. 네. 자, 그러다 80년대 넘어가면 네. 넥타이, 스카프, 양주로 넘어갑니다. 네. 90년대 가면 건강식품이에요. 안마기 같은 거.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돈 상품권이죠. 네. 시민 씨가 제일 젊은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있어요. 예전에 네. 그 손님이 집에 오시잖아요. 네. 그럼 마땅히 이렇게 내드릴 게 없고 이러면 어머니가 설탕물을 타서 내주었어요. 설탕이 귀하겠죠. 설탕이 귀하니까 단 게 그렇게 자주 마시면. 그리고 이제 설탕물을 타는데 그때는 설탕이 귀하니까 설탕을 따로 넣지 않고 네. 반찬할 때 넣으려고 부엌에 이렇게 놔뒀던 그걸 막 이렇게 퍼 쓰다 보면 안에 설탕 안에 고춧가루 그렇죠. 들어가 깨 찌꺼기 들어가잖아요. 그걸 이렇게 타면 설탕물이 나중에는 찌꺼기가 가라앉잖아요. 네. 그걸 손님을 줄 수 없으니까 네. 위에 걸 따라서 손님을 드리고 밑에 찌꺼기는 저를 주는 거예요. 아싸. 야, 그러면 뭐 그날 최고죠.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 좀 댓글 좀 올려주세요. 아마 추억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선물과 관련한 사연들 신청곡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샵 2260 226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고요. 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릴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 저 심은 씨가 준비했는데 네. 아주 아픈 추억이 있는 노래입니다. 네. 제목은 감사라는 노래인데 김동률 씨 감사인데 네. 우리 심은 씨. 이 감사라는 노래가요. 또 지금 5월이면 결혼식이 네. 한참 많이 또 열릴 때가 5월이거든요. 그러면 축하곡으로 많이 선호를 해요. 예. 선호를 하는데 제 에피소드인데 제 친구가 서울에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꼭 불러달라. 그리고 이제 니는 가수니까 한 곡도 해가지고 두 곡을 제가 부탁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있으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일요일 날 이제 12시에 예식이 있는데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서 놀다가 일요일 새벽 5시에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 올라가는 일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술도 한잔 하게 되고 많이는 먹지는 않았는데 네. 또 5시에 새벽 출발했는데 애들이 또 떠들어가지고 잠을 거의 한숨 못 잤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 이제 결론만 빨리. 예식장에 가서 노래를 하는데 네. 고음불가. 고음불가. 아, 못 나오지 않았다. 삑사리가 나가지고. 아. 이 얘기를 그렇게 듣게 됩니까? 이것도 능력이에요. 빨리 노래 듣겠습니다. 네. 네. 박수 보내주시죠. 2분씩이나. 네, 김동률의 감사 듣고 올게요.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람이란 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
날